민주평화연대 3.1절 기념행사 1부 대한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의사 묘역참배 사회를 맡은 결의 하나 감사 서수미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박상진 의사 연혁 행사의에 대해 경주 대학생 결의 하나 김한 대표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경주 대학생 결의 하나 대표 김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좀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배워가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봐주시고 연혁에 대해서 우리 박상진 의사의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박상진 의사는 이제 1884년 이제 울산 농소면에서 박식규의 아들로 문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박상진 의사는 그때 명성황후 씨의 사건 그리고 단발령 강제 정책에 대해서 반대했던 허위라는 사람의 문화에 들어가서 민족 자주의식 그리고 독립의식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10살의 나이로 벌써부터 이 민족이 독립해야 된다, 자주해야 된다라는 의식을 배웠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04년에 양정우숙에 입학해서 법률과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이제 전문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법률에 합격하면서 법원, 평양법원으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근데 나는 식민지 휘하의 이 법률인이 될 수 없다 하시면서 모든 걸 때려치시고 독립운동에 투신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912년에 대구의 상덕태상회를 설립하면서 이제 공물상으로 위장하면서 이제 연락책도 마련하고 군자금도 조달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만주에서 이제 활동했던 그 최규종의 풍기강복당과 이제 합작하면서 이제 대한강복회라고 하는 조직을 묶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대한강복군 총사령으로 활약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군자금을 조달하고 그리고 남북 만주에 이제 군관학교를 설립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시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의 독립을 위한 독립군을 양성하는 활동들을 해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만주에 무수히 많은 독립운동 조직을 세우고 거점을 세우고 활동을 펼쳐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무력으로 이제 무기를 가지고 독립을 하려고 하셨던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혁명적인 독립운동 가셨습니다. 이후에도 이제 국내외로 많은 조직들을 건설하면서 1910년대 독립운동을 빛나게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활동하시다가 이제 체포되게 되십니다. 일제 체포망에 걸려서 체포되고 이제 대구 형무소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순국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쭉 이제 이번에 일대기를 간단하게 돌아봤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1910년대 이제 독립운동을 빛나게 자기 개인의 성공과 안위를 떨쳐 세우고 조국의 독립을 바치는 것에 조국의 독립을 이루는 것에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를 돌아보면서 이제 새 시대에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들도 그들의 후배로서 새로운 활동을 해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세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윤석열 정권에 들어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한미일로 대표되는 굴종적인 전쟁 연습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독도 영해에서 일본의 자위대가 훈련을 감행했죠. 그래서 박상진 의사가 그것을 보시면 와, 이제 다시 일본 군대가 자위대가 우리 영해로 들어오는구나 하는 걸 보시면 통곡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제징용 문제도 마찬가지죠. 강제동원 문제도 우리가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돈을 내고 반성을 해야 될 자는 정작 반성하지 않는 이러한 굴종적인 합의들을 연달아 해나가고 있습니다. 민족의 자주권이 다시 위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는 길에서 한 사람 같이 우리 결의 하나의 둘이로 뭉치게 하고 독립운동과 새시기대의 독립운동가로 각성시켜서 활동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저도 박상진 의사께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합시다. 다음은 재례의식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례의식의 진행을 맡아주실 모감 서승암님은 상여 소리 전문가 연구가 목공예과 전 문화축제위원장 현 결의 하나 감사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모감 서승암님. 세계의 의미는 하늘과 땅과 의사님 천지인을 의미합니다. 향을 피우는 의미는 하늘에 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의사님 혼에 구하는 것이고 술을 땅에 붓는 이유는
잠들어 계신 의사님한테 드리는 의미고 고하여 아뢰옵니다. 고은 박상진 의사님 영전에 고하옵니다. 님이시여 박상진 의사님 님이시여 이 강산에 활활활 꽃이 피기는 아직 이르지만 긴 겨울 끝 3월이 기어이 와서 김인현 만세 소리 귀에 쟁쟁 들려올 것만 같습니다. 갑오년 고보들력 사람이 곧 하늘이라 믿었던 흰옷 입은 손주들의 우렁찼던 함성이 다시금 뜨거운 만세 소리로 되살아나 삼천리 방방곡곡 울려 퍼졌으나 그로부터 백년을 훌쩍 넘기고서도 끝내 온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한 두동강이 난 산하의 부끄러운 후손으로 이렇게 여기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백운대 발자취의 작은 산기슭 장인어른이 누우려 마련해둔 유택에 대한의 장부로서 의연이 먼저 죽어 독립의 뜻 못 이룬 한을 안고 쓸쓸히 누우신 미호의 무덤 앞에 저희들은 아래 옵니다. 외세가 조선반도 온 결의 목을 옥죄고 이른바 개화파의 정변이 일어난 갑신년 겨울에 울산 송정리에서 님은 태어나시어 겨우 100일 만에 경주시 외등읍 녹본의 백부댁에 양자로 입양되시고 장성하여 16세에 왕산 허희 선생의 문화에 입문하시고 일찍이 생각이 밝게 깨시어 집안의 노비를 해방시키시고 또한 적서의 차별을 철폐하시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 만주로 연해조로 상해로 동분서주 하시다가 독립전쟁론을 펴시며 무장투쟁을 계획하시어 1915년 여름에 대한광복회를 조직하시고 외등읍 녹본본가에 본부를 두고 총사령이 되시고 군자금 마련을 위해 전재산을 다 털어 사업을 도모하시고 저 유명한 우편마차 습격사건을 길연일으키시고 각 지역의 유지들에게 군자금 마련의 협력을 요청하신 뒤 본보기를 삼기 위해 협력하지 않은 이들을 눈 실끈 감고서 처단하시고 1918년 2월 모친 장례에 참석하였다가 일제의 체포되어 모진 고초를 다 겪으신 뒤 1921년 38세 젊은 나이로 교세형을 당하셨으니 기계 높은 헌원 장보 고은 박상진 의사님이시여 님의 고귀한 죽음을 생각하노라니 한 세월 흘러 여기선 저희들 마음이 슬프기 그지 없습니다. 죽기 전에 아들 한번 보기가 소원이었으나 그 애타는 소원을 결국 못 이루셨다 하니 그것 또한 슬프기 그지 없습니다. 님께서 가신 뒤 미망인 최영백 여사께서는
가난에 찌들고 힘든 삶을 사셨다 하니 그 또한 슬프고 슬프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수많은 우국지사의 목숨을 건 독립투쟁이 질기고 질기고 끈질기고 가열차게 이어졌으나 느닷없이 와버리는 광복은 오히려 결의와 국토를 반으로 쪼개어 님이시여 나라꼴이 아직도 이러하고 이러하니 고귀한 희생을 하신 님 앞에 실로 고개 들길 없사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숙연하게 머리 조아리고 님의 뜻을 받들고 이으려 결연 저희는 다짐하옵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하노라. 이 김인연에 담긴 뜻을 가슴에 품고 님께서 못다 이룬 뜻을 저희가 이루려 다짐하오니 저희를 겨루키 여기시고 또한 굳게 믿으시오. 님이시여 님은 이제 평안하소서. 평안하소서. 개면연 양력 3월 1일 오시 즈음에 경주 결의하나 천도교 하늘연대 경주 학부모연대 민주당 경주시의원회 진보당 경주시의원회 경주환경운동연합 정책포럼 더 나은 경주 이렇게 일곱 단체가 한마음으로 숙연하게 님의 영전에 삼가 아뢰었습니다. 조촐하지만 정성껏 마련한 자리이오니 흠양하시고 저희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상향. 곳에 대한 것이 빠져 있고 우리 경주는 막 출생지는 울산으로 했다고 치더라도 박상진 의사가 1910년대 그렇게 뛰어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 그 집터를 안내판조차 하나 없이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오늘 사는 우리가 너무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서 있는 동안 우리 주미 대표님이 옆에 오셔서 귀속말로 오늘 인원을 체크를 하셨는데 33명이라고 합니다. 독립운동가 33명. 네. 다음 순서는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경주 결의하나 상임 대표이신 김광현 대표님이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경주 평화연대 3.1절 기념행사 결의문. 2023년 올해도 어김없이 봄은 왔습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논바닥에는 제법 푸른 기운이 돋아나고 조금만 있으면 진달래 꽃도 벚꽃도 흐드러지게 피는 계절이 시작되겠지요. 이 좋은 계절의 초입에 우리는 다시 독립운동가 박상진 의사의 묘소 앞에 모였습니다. 해마다 찾는 걸음이지만 올해는 더욱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박상진 의사께서 독립운동에 헌신하시다 서거하신 지 100년이 지나고 외세의 침략을 거부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운동이 시작된 지 132여 년이 지나가건만 아직도 36년의 식민의 삶과 외세에 의해 강제된 분단의 아픔을 청산하지 못하고 억눌린 삶을 살아온 것도 억울한데 다시 한반도에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백주대낮에 서울의 한복판에서 이란을 찬양하는 기미가요가 흘러나오는 기막힌 현실은 또 어찌 설명해야 합니까? 또
군사 독재가 사라진 지 얼마나 됐다고 검사 독재가 등장하다니요.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 모두가 완전한 자주 독립을 이루지 못한 백성들의 운명이겠지요. 선열들이 만들어 오신 자주 독립의 꿈이 분단으로 이어질 줄 어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마는 분단이란 결과가 이런 참혹한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통일을 이루지 않고서는 먹고 사는 문제는 고사하고 변변한 민주주의조차 누릴 수 없을 뿐더러 완전한 자주 독립의 꿈은 영원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경주평화연대의 회원들이 박상진 의사의 묘소 앞에 모여 오롯이 의사님의 독립운동에 헌신한 삶을 추모하고 받들어야 오르나 녹록지 않은 현실은 다시 우리들로 하여금 결의를 다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1. 민생도 국민안전도 평화도 주권도 국익도 저머린 무지 무능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끌어내립시다. 민생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생태 같은 젊은 생명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투쟁으로 일군 제도와 장치들이 사라지고 공안 통치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위한 인도 태평양 전략의 최전선 돌격대로 나서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공포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을 두고서는 통일은 고사하고 적대와 대결을 부추기고 대한민국 공동체의 파괴와 우리 민족의 파멸, 더 나아가서 인류의 공멸까지도 불러올 것입니다. 폭주를 멈춰서야 합니다. 아니, 끌어내려야 합니다. 우리 경주평화연대가 짱섭시다. 2. 민주와 진보, 평화, 개혁, 평화를 바라는 모든 이들이 함께 싸워나갑시다. 시민사회, 노동자, 농민, 야당에 대한 전방위적 검열과 탄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독재 민주화와 통일운동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습니다.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따로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부정만이 존재할 뿐 모두가 하나 되어 싸워나가야 합니다. 경주평화연대가 그 중심에 섭시다. 3. 평화와 통일운동의 기운을 더욱 높여나갑시다. 그동안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이뤄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가 후퇴되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대와 연합을 지향하기보다 각자의 개성과 고유의 가치를 우선시했습니다. 그러나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만나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수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통일이 없는 민주주의가, 통일이 없는 진보개혁이, 방공을 내세운 수구 세력 앞에 맥없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격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와 통일운동의 소중함이 더욱 되새겨지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 계례 하나와 경주 평화연대 박상진 의사 묘소 앞에서 선열들의 기운을 빌리고 젖먹던 힘까지 모아서 평화와 통일운동을 힘차게 적극적으로 벌려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부에 있을 3.1 만세운동 기도체 안내판 세움식에 대해서 우리 전 이남희 대표님께서 간단하게 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불과 8-9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여기 3.1절이나 광복절에 찾아오면 사람 다녀간 흔적이 없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이 함께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풍요합니다. 3.1 만세운동은 우리 온 계례가 함께 불은 운동이지만 천도교 3세 교조이신 손병희 선생님께서 사실상 기획하고 주도했던 운동인데 그 당시 1919년에 3.1 만세 운동을 앞두고 천도교에서 전국의 9곳의 중심 기도처를 정하고 그때 전국이라는 것은 한반도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한 곳, 전라도 한 곳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서
49일간의 기도를 봉행했습니다. 3.1 만세운동의 성공을 위해서. 그 49일간의 기도를 했던 영남 지역의 중심 기도처가 바로 오늘 저희들이 갈 천도교 경주 교당입니다. 영남 지역 천도교 지도자 네 분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를 봉행했고, 아마 기도만 봉행한 것이 아니고 중앙총부와 또 영남 지역의 여러 교당들과 긴밀히 연통을 주고받으면서 만세운동의 성공을 도모했을 겁니다. 그런 만큼 굉장히 의미 깊은 공간이죠. 그것이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근년에 거기에서 교구 연혁이라는 기록물이 발견이 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전국 아홉 곳 중에 실제로 어느 교당에서 어떤 분을 대표로 해서 기도가 봉행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유일하게 나온 것이 경주 교당입니다. 거기에 그러한 내용을 담은 안내판을 오늘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평화연대 분들도 다 함께 참석해서 그 의미 깊은 공간에서 우리 선조들의 뜻을 함께 기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세운동을 위한 기도처 안내판 세움식을 큰 박수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동민 만세! 천천히. 경주 기도처인 경주교구는 전국 9곳 기도처 중 유일하게 기록이 남아있는 곳이며 영남지역 동민 만세운동 거점으로 동학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곳이다. 세계 평화!